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검찰총장이 아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 둬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서울 광진을 출신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으로 전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침묵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책임을 지울 사람은 지우겠다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긴다고 철저한 수사가 되십니까?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야당에서 지금 그런데 총리님,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아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안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감추지 않았겠죠. 나중에 받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 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뭐 가발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소신 있게 바로 가세요. 자,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자, 이래서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독재가 된다라며